네, 3번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59,000원이네요. 금요일이라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네요. 첫콜 운행했고요. 원래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았는데 1시간 10분 네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아 재밌었습니다. 과속은 안 하고요. 아 빨리 왔습니다. 네, 저 여기 금정역 근처라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SKV1에서 남양읍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는 착지가 좋아서 잡았고요. 단가는 뭐,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0시 4분, 8시 4분. 여기는 남양읍, 남양입니다. 남양. 제가 예전에 여기서 안성 가는 코를 잡은 데인데요. 여기서 화성시청이랑은 좀 거리가 있네요. 저는 여기서 화성시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 우림 그린빌리지입니다. 와, 시간도 좋고 착지도 좋고 오늘 금요일인데 어떻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기업은행 사거리네요. 네, 기업은행 사거리고요. 여기서 우회전하면은 화성시청입니다. 화성시청. 네. 화성시청이 핫하겠죠? 중국인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네. 네, 화성시청 먹자에 왔고요. 저기 GS25가 있고 여기 맥주 밤 하노이 밤 삼거리 밤거리. 이것도 새로 생긴 것 같네요. 네. 아, 좀 배가 고픈데 깡우동을 먹을까? 우동이라도 한 그릇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콜이 없네요. 8시니까 한 9시쯤 돼 가지고 콜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 공장이 많아서 저는 동탄이나 평택 뭐 안성 용인 쪽 코를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승 가는 거 잡았습니다. 포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3분. 여기는 포승 공단이 있는 포승. 네, 스마트빌 오피스텔이고요. 저는 여기서 한샘마트 쪽으로 가서 장거리 코를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향남이나 아니면 다시 화성시청 쪽 방향의 콜을 노려보고요. 아니면 아예 장거리 콜을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콜은 뭐 5만원 이상 되는 걸 잡아야죠. 네. 네. 한샘마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금요일인데 포승공단이 이렇게 조용하네요. 9시인데. 아,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와가지고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콜이 하나 뜨면은 뭐 장거리 콜 가격이 좋은데, 글쎄요, 오늘도 좋을지, 금요일이라. 콜이 많아야 되는데, 이거 콜이 하나도 안 뜨네요. 네. 마법을 부려야 되겠습니다. 컵라면을 하나 먹어줘야겠네. 제가 컵라면을 먹는 이유는 콜 뜨면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컵라면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이 많지 않아서
뭐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 갈 우려가 없어서 컵라면을 먹어주는 겁니다. 아, 예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모기 뜯긴 기억이 있는데, 역시 모기 기피제를 바르고 나온 게 다행이네요. 아, 근데 코리가 어떻게 하나도 없지? 네, 거의 한 50분 죽고 동탄 가는 거 잡았습니다. 동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8분. 여기는 동탄, 일동탄. 네, 북강장 근처 현대 하이페리온 앞 오피스텔입니다. 네, 먹자고요. 저는 북강장으로 가서 다음 클립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강장이 낫죠? 네, 북강장 오늘 콜이 없나 봅니다. 네, 장거리 콜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많은데 콜은 없네요. 영종도, 송도 5만원? 와, 이 차는 많은데 콜은 없고 로지 기사님이 100분이 계시네요. 100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라마다 앞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 여기는 초록 선동리입니다. 네, 여기 완전 용수리보다 더 오지네요. 오지. 자, 여기서 초월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차가 끊기겠네요, 곧. 네, 11시 55분. 여기는 초월역입니다. 막차가 다행히 시간이 남았네요. 한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화장실 들렸다가 지하철 타고 판교로 이동하겠습니다. 판교 가면서 광주 시내나 삼동 이런 데서 트는 콜이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2시 넘으면 위험합니다. 초월, 곤지암 뭐 이런. 예. 아, 예. 이거 막차 오기 전에 미사 가는 게 떠가지고, 도평리에서 미사 가는 게 떠가지고요. 네, 도평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고객분이 기다려 주신다니까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2분. 여기는 미사 호반 서밋 아파트 옆에 3단지, 예, 미사 C3단지입니다. 예, 보니까 콜이 뜨네요. 구로 4만원, 구로 4만원. 네, 저 여기서 미사역으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찌어찌해서 미사역을 왔는데 덕소가 25,000원짜리 하나 뜨고 수지 가는 게 4만원짜리가 뜨네요. 네, 여기 미사역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와서 안 되겠는데요. 들어가야겠습니다. 아, 덕소 2호라도 자꾸 들어갈걸. 네, 진적 가는 게 39,000원짜리가 떴는데요. 아, 요거 대신에 어차피 가면은 트루카 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별내 가는 거 잡았습니다. 별내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48분. 여기는 별내동 아이파크 2차 별내 별가람역 근처입니다. 네, 원산명 가는 게 떴네. 76,000원. 네, 토요일 같은 금요일. 저는 진접 가는 게 거의 4만원 정도 떴었는데
거기 가서 진작 가서 투르카 타고 들어오느니 별내 집 근처 와가지고 휠 타고 들어가는 거니 뭐 비슷할 것 같고요. 시간은 이쪽으로 오는 게 더 빠르고 하니까 단가는 별로 안 좋은데. 아, 여기 와서 삥콜이라도 뜨면 좀 잡으려는데 삥콜이 하나도 없네요. 삥콜도 안 뜹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들어갈지. 삥콜이 뜨면 지금 단독 배정권 한 10분 남았으니까 딱 맞네요. 네. 가게들이 거의 문을 닫았고 심야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으니까 별내에서 제일 큰 아이스크림 가게. 네. 아, 어디 오지로 들어가는 거 하나 뜨면은 잡고 싶기도 한데 오지에 트루카도 없고. 아이스크림을 옥수수 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안 다니니까 신호등이 다 전멸등입니다. 와, 솔로. 우,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빨 닦고 자야겠습니다. 새벽에 비 오고 낮에 그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방 쪽 남부 지방은 뭐 비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 감사합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동릉고개를 넘어가는데 간혹 가다가 들짐승도 나오거든요. 또는 들깨. 그러면은 이제 막대기로 이제 네, 이렇게 드는 신용을 하면은 도망가더라고요. 네, 배고프지 않는 이상. 예전에는 멧돼지도 봤습니다. 멧돼지. 멧돼지가 저를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도망갈 뻔했습니다. 아무튼 안전 라이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